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까? 노후는 잘던 집에서 보내고 싶은데. 고향 떠날 고민, 그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은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고민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이야. 특히 막상 골절 수술을 받았거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꼭 필요했던 서비스야. 병원 한번 방문하기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 꼼꼼히 진료해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도울 거야.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주거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돼 있어. 외출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집안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고쳐주기도 해.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한 돌봄 서비스까지 있지. 2025년까지 1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야. 어르신은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돌봄 가족은 걱정을 덜 수 있어. 참 다행이야.